자, 실전 활용. 추출된 조건식을 조건 검색 화면으로 가다듬어서 종목 전략을 수립하십니다. 이 부분을 아까 얘기했죠.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위한 조건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요거는 주로 이제 박스권 돌파. 박스권 돌파 캔들 갖다가 딱 놓으시고 도출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아까 10개 종목 정도를 박스권 돌파 10개 종목만 주르륵 해서 공통상 찾기 되게 쉽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조건식이 9개밖에 안 나오니까 9개 있는 데서 공통상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대부분 시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커요. 시세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거 있죠. 중장기 투자하기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그 위치, 그 상황에서 이평선 비교만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중장기 투자 거기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단 모의부터 먼저 해보세요. 검증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70% 확률인지 아닌지. 그쵸? 확인하고 본인 스스로가 깨우쳤을 때 시작하십시오. 자, 대놓고 첨가하면 힘이 되는 좋은 조건식. 이게 제일 아쉽죠. 이거 아마 추가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조건 검색식을 강의를 할 때 가장 먼저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을 할 때 무조건 다 비교해버렸죠. 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일일이 다 비교를 했습니다. 5일선의 위치, 21선의 위치, 61선의 위치, 중장기 이평선 어디 있는지, 걔가 골든크로스인지 단계, 뭐 데드크로스인지 그거 부분도 다 비교할 거 있으면 다 비교해라. 아까 제가 단기에 팁을 드렸는데 3일 연속 빠진 종목 4일째 빠지는 자리에서 요새 같은 자리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단기. 왜냐면 쉬운 게 뭐냐면 네 번째, 그러니까 3일 빠지고 4일째 되는 날, 4일째 되는 날에다가 기준선 갖다 딱 하고 종목 추출을 눌러보시면 자르륵 나옵니다. 해드릴 수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아무 종목이나 제가 했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3일째 빠지는 날, 3일째 빠지고 4일째 되는 날 저 자리에 대해서 알고리즘 추출 버튼 뚝 클릭했더니 얘 6개 나왔네요. 아, 이거까지는 해드리면 안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단타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생각은 초도 없는데 그냥 예를 든 겁니다. 하여튼 버튼 했더니 6개가 나왔어요. 그 저 자리에 대한 부분으로 결국 그 다음날 뭐 예를 반등 먹자고. 단기 전략은 별로 좋진 않지만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서 요새 같은 강세장에서는 4일째 빠지는, 그러니까 3일 내리고 4일째 하락하는 종목에 대한 조건 검색식이 저거거든요. 저 자리가 과연 단기 매수 타이밍 자리냐, 그건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저거를 검증을 할 수 있고 뭐 검색해서 단기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리, 예를 들면 이렇게 3일째 빠지고 4일째, 요거는 뭐 시세를 약간 첨가하면 되는데 4일째 되는 날 과연 저희가 단기 매수 타이밍 자리냐, 이건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이건 단기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진도는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에 보조지표까지 추가하면 좋은데 보조지표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보조지표가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건식을 말씀드리고 싶, 말씀을 제작을 할 때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말자. 보조지표를 만약 넣고 싶으면 좋아하시는 거, 잘하시는 거, 잘 아는 거 있으면 하나 추가해서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관련해서 전 이것도 약간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이거는 일부 첨가는 돼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150번 화면에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시세 분석, 이 체결 강도 같은 부분도 저는 조건 검색에서 추가를 하시면 좋죠. 이거는 조건 검색 150번 화면으로 가면은 너무 쉽진 않지만 약간 난이도는 있지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 관련 부분도 뭐 개별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수급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도 수급 좋은 애들이 그래도 잘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거래원 들어왔을 때 이거는 좀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 단기 트레이딩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정 거래원 들어오면 아 이거 오늘 시세나 하는 게 있죠. 특정 거래원. 이거는 좀 노하우가 계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고, 뭐 노하우가 없으시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특정 거래원이 아침에 딱 뜬다, 그럼 거기에 거래 붙는다, 그러면 그거 조건 검색식에 추가하시면 바로 딱 뜨죠. 왜냐면 일일이 그 거래원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조건 검색식에 넣으시면 바로 뜹니다.
자, 기본적 분석, 재무 분석 관련해서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거 뭐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넣으시는 거. 순위 분석, 시세 분석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좀 종종 필요하죠. 상위권 종목들 딱 그 조건 검색식에 넣으시면 바로바로 좋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건 전체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요 추가되는 부분은 조건 검색식을 그래도 나 좀 해봤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게 첨가가 되면 아주 좋죠. 아주 좋습니다. 뭐 적어도 요거는 몸에 좋은 정도죠. 자, 그리고 요거는 그 다음은 오판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100%는 없어요. 자, 성과 검증 시 기준일 당시 시장 상황을 감안한 보정이 필요하다. 제가 예를 한번 들게요. 예를 들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으세요. 날짜는 보시면 3월 20일이에요. 그래서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낙폭과대 반등에 대한 전략도 결코 나쁘지 않다. 이거 정말 짭짤하다. 이것만 한음을 파시면은 이것도 정말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오르는 것만, 아, 난 급등하는 거 좋아 뭐 이러는데 의외로 블루오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리는 종목에서의 최근 같은 시장에서 내리는 종목 반등 잡는 것도 뭐 분명히 한우물을 파시면 블루오션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알고리즘 추출을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6개가 나왔네요. 6개가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성과 검증을 하고 뭐 검색하시면은 오늘 이런 종목에 대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고요. 성과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성과 검증. 검증하기. 자, 1주차. 1주차 했더니 93% 보이십니까? 말이 안 되죠. 730개가 검색이 됐고요. 예? 730개가 검색이 됐는데 93%예요. 아까보다 표본이 너무 많죠. 그럼 그 자리는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왜? 730개 중에 93% 무려 687개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2주로 넘어가겠습니다. 2주로 넘어갔더니 96% 확률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확률이에요, 이게? 733개 중에 96%면 내린 종목이 25개밖에 안 되고요. 오른 게 707개가 올랐어요. 자, 3주로 가겠습니다. 3주 98%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잖아요. 그것도 730개 중에 722개가 올랐어요. 98.4%가 올랐습니다. 확률로 치면은 야, 이 조건 검색식은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3주 안에 98.4%가 올라가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건식은 이거는 무조건 뭐 이거 다 팔아서 사야 될 정도의 확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조건식이 맞다라고 한다면 98%의 확률이라면 그것도 7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물론 1개월로 넘어가면 98%, 2개월로 넘어가면 98%, 3개월이 넘어가면 97%, 조금 떨어지긴 했네요. 6개월 넘어가서 97%. 어쨌든 97, 98% 말도 안 되는 확률이 나왔죠. 이 확률에 혹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혹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적어도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을 때 1주, 2주, 3주 변화가 많은 게 정상이에요. 좋았다, 나빴다 변화가 많은 게 정상이고 그게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냐라는 부분을 좀 더 확인해드리고 싶은 거지 지금처럼 95%, 97%, 98% 이거는 비정상.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때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도 그러면 똑같이 그 정도의 급락했을 때 그 정도의 자리에서 산다? 그건 가능하겠죠. 그건 똑같은, 그건 앞으로 3월 23일처럼 대폭락하고 그 자리에서 그런 형태의 캔들이 나왔을 때 조건 검색식에서 도출했을 때 그 자리 사시면 돼요. 98%의 확률로 6개월 안에 98%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단 그만큼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빠져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같은 조건이면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조건이면 그런 예외는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 검증은 약간 변하는 게 맞고요.
그게 후반기 가면 갈수록 좋다라는 부분은 그 자리가 단기는 아니더라도 중장기로는 왜냐하면 80개 종목 정도의 표본으로 한 거기 때문에 결코 그 정도의 확률은 나쁘지 않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강세장, 약세장, 횡보장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있죠. 조건 검색 100%짜리 없나요? 없습니다. 예, 조건 검색 하나 하면 다 먹고 살 수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왜? 그 시장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서 혹시 조건 검색식을 뭐 몇백만 원 주고 샀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안타깝지만 그 몇백만 원의 가치는 제가 봤을 때 높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가 그 돈을 나한테 투자해서 내가 만드시는 쪽으로 가십시오. 정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조건 검색식? 물론 확률이 높은 조건 검색식은 있지만 100%의 좋은 조건식은 나에 맞는 조건식이지 그 사람한테 맞는 조건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조건식을 만들어 가십시오. 딴 사람이 하는 거기에 너무 혹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가장 잘하는 조건식을 만드시라는 의미에서 그게 알고리즘 추출 버튼을 통해서 기본을 깔아드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조금만 추가하시면 돼요. 점점 파워풀해지긴 하지만 조금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특정 종목, 특정 재료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 뭐 M&A 붙어서 거기서부터 급등하는 종목의 조건식을 들이대면 안 맞습니다. 왜? 그 주식은 M&A 붙어서 날아간 주식이지 나머지 100개 종목이 그 종목처럼 따라 올라간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부분은 분명히 제거를 하시고 보편적인 흐름에서 대응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가장 잘하는,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서부터 출발하시라고. 충분히 파워풀한, 이게 점점 업데이트되면서 더 강력한 알고리즘 추출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아마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처음 출발하실 때 너무 어려웠던 조건 검색식이 정말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자리에 갖다 클릭하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제일 좋아하시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파다 보면 내게 됩니다. 파다 보면. 공통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처음엔 모의 투자부터 이 조건식이 맞는지를 검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내 것이 되고요. 딴 데 욕심 안 부르셔도 됩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이 알고리즘 추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 좀 더 업데이트되면서 좀 더 파워풀해지면서 더 좋은 정보를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노력하는 만큼 보이는 게 이 주식시장이지 않을까.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 뭐 다른 조건식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사실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나한테 즉 보약사 드시면서 그 힘으로 조건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동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